축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리고 이제 방송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잡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리프트해서 올리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치즈 전 국가대표이자 현재 스포테인으로 활동 중인 신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냥 인생이 별 다를 것 없이 쭉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뭐 웨이트도 하고 축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그리고 이제 방송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 거의 쉬는 날이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없는 스포츠 피니시니까 더 풀댄스입니다. 아, 굉장히 보자마자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근력을 요한다고 알고 있어서 이게 참 바닥에서 하는 거랑 매달려서 할 수 있는지는 너무 큰 차이일 것 같아서 기대보다 걱정이 큽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네. 이제 신수지 선수만큼 핫한 풀댄스 핫한 선생님 한번 모셔봤거든요. 네. 한번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풀 댄스하고 운영 중인 양풀 조인영 원장입니다. 와, 원장님이 되게 어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이제 유튜버에서 유명하신 김태란님 이랑 아~ 이제 박마래님부터 이제 블랙핑크 리사님까지 예전에는 심으뜸님까지 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 이 기대치 때문에 참 제가 힘들어요, 인생이. 만난 스포츠인이라. 네, 이게 자기 거를 원래 잘 하고 나면은 다른 거를 오히려 몸쓰임이 달라 잘 못하거든요. 항상 그 기대치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운동신경이 없어요, 선생님. 네? 예예, 예. 그래가지고 망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걸음마 수준의 사람을 가르친다 생각하시고 가르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고정볼이 있고 회전볼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회전볼이 더 쉬워요. 그래서 회전볼 먼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달리기를 테스트를 할 건데 볼 뒤에 서볼게요. 그대로 힐업을 해주시고 배꼽을 붙여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악력 테스트인데요. 오른손 머리 위로 잡으시고 왼손이 바로 아래. 자, 그래서 꽉 잡아서 다리는 뒤로 포인으로 업 5초 버틸게요. 시작 5, 4, 3, 2, 다운. 오, 잘하셨어요. 오, 오, 근데 되게 잘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다리 이렇게 올렸다가 내릴게요. 그렇죠! 되게 잘하시는데, 역시! 그럼 이번에 회전을 할 거예요. 뒤에 서서 이번에 다리를 모으시고 이제 양손을 잡아서 우리가 이 왼발로 회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뻥 차고 오른발로 밀어주면 회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뻥! 제자리 착지! 제자리에 앉았으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괜찮으시죠? 네. 그럼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빨리 성장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만에. 폴 왼쪽에서 다리를 쭉 들어서 무릎 뒤에 오금 있습니다. 오금을 갖다 대줄게요. 그래서 얘가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로 꽉 잡아줄게요.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여서 뒷벅지 힘까지 들어오게. 맞아요. 그럼 꽉 잡히잖아요. 이 힘으로 버틸 건데 엉덩이를 내밀면 빠져요. 그래서 뒤로 두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힘 엄청 잘 들어가고 있어요. 공간 하나 남지 않으면 정말 잘하신 건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왼발 대고 출발할 건데 싱싱가 타듯이 밀어서 버틸 겁니다. 그렇죠. 버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리에서 왼발로 착지. 오! 잘하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 역시 역시. 근데 이게 되게 힘들고 아프네요, 여기가. 별로 근데 안 아파 보여서. 오금 끼고 회전하기. 이게 팅커벨이라는 동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1시간 정도 배워야 되는데 지금 1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 출발했을 때 얘가 팅커벨입니다.
팅커벨이고요. 왼발을 방금 미들로 올렸던 걸 서클해서 얹히기. 그럼 오른쪽에 힘이 좀 더 들어가요. 이제 왼손을 떼는 연습을 해볼게요. 쭉 올려서 힐 업 하시고 쭉 올렸습니다. 오른 다리를 걸어 쭉 폈다가 엉덩이 조이시고 맞아요. 팅커벨부터 출발. 팅커벨 다리 얹히기. 이걸 더 조여주세요. 얹히기. 완전히 얹혀서 조여주세요. 왼손을 뗄 수 있어요. 뗄 수 있어요? 응. 뗄 수 있어요? 응. 그렇죠. 다시 잡고. 뗄 수 있어요? 응. 그렇죠. 다시 잡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왼발부터. 오 맞아요. 어때요? 괜찮죠? 어지러워요. 그럼 이제 미션을 한번 해보고 네. 이제 얘를 제 목표는 이제 요거 했다가 다른 자세로 좀 넘어갈 거예요. 잘하셔서 살짝 콤보로.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똑같이 팅커벨 해서 스팅버드 해서 왼손, 왼발 잡아서 쭉 뜯어줄 거예요. 가슴 열어서 요 정도까지. 근데 괜찮으면 뒤로 잡아서 뒤로 잡아서 이렇게 뜯어주는 게 이제 목표. 이제 목표. 있네? 일단 앞으로만 준비. 힐업 하시고 오른 다리 걸고 맞아요. 밑으로 엉덩이 빼시고 준비 시작. 다리 스팅버드 괜찮아요. 속도 왼손 왼발 다리 그렇죠. 왼발 다리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오! 오! 너무 아파. 와, 진짜 아파. 진짜 잘하셨다. 와.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목표는 이렇게 했잖아요. 좀 네. 쉬시고.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까지 배운 거는 사실 이게 유연성이 사실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팅커벨 시팅버드는 왕초보인데 이거 뜯는 거는 보통 4개월 차 정도의 기술이었고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 계속 개월차가 올라가는데 지금 정말 몇 분 만에 배우신 거라 4개월차 진도입니다. 4개월차. 네, 얘는 6개월 정도 하시면 할 수 있는 동작이라서 이렇게 완전히 리프트해서 올리는 그리고 이렇게 떼는 이렇게 선생님 몰카요? 요게 이제 몰카 아니야?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중급 기술을 도전해 봅시다. 위험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집는 거를 할 건데 어떻게 먼저 하실 거냐면 미리 누워주는 게 좀 쉬워요. 서 있으면 너무 힘들고 조금 누워서 사이드로 뒤집을 건데 자, 저 먼저 보세요. 다리를 자기 다리 봐야 돼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 진짜 많이 다치니까 말아서 힘주기. 여기까지. 자, 잘하실 것 같은데 도와드릴게요. 엉덩이 조금만 앞으로 와주세요. 맞아요. 준비 시작. 복부 자기 다리 보기. 쓰리 투 다운. 오 잘했어요. 여기 온몸이 아프죠? 네, 이게 다 마찰이 엄청 생기네요, 온몸이. 맞아요.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스피닝으로 바꾸면 마찰이 손밖에 없어요. 띄우면서 가는 풀업해서. 그러면 목표는 이제 올렸으면 내 왼 다리를 폴에다 걸 건데요. 걸고만 고개를 깔 건데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준비 자세를 하시고 올라가면 알아서 좀 돌아요. 이렇게 돌면 쭉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를 쭉 올려주세요. 그럼 손보다 위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손을 떼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착지인데 이제는 그 앞이 뭔지 아니까 보는데 제 얼굴이 약간 찌릿했어요. 게다가 반대호금이라서 더 아프실 수 있으니까. 자, 정말 보시고 복부 힘주고 정말 보셔야 돼요. 시작. 그렇죠. 뒤집고 쓰리. 더 뒤집어야 돼요. 투. 걸기. 왼 다리. 맞아요. 쓰리. 오. 투. 아, 되게 잘하시는데. 천천히 내려올게요. 오.
그래서 얘는 진짜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거는 또 8개월 정도 필요한 기술이에요. 왜냐면 일반 분들은 이걸 뒤집는 거 자체를 못 하거든요. 오! 잘하셨는데 돼. 이번에도 모호흡이었어. 그쵸? 앞에 엉덩이 붙이시고 보호하고 조금 더 누우시고 정면 보고 복압 잡고 약간 왼다리를 먼저 차주면 쉬워요. 그렇죠! 걸고 올라가기! 오! 천천히 내려오기. 오! 대박! 와 진짜 잘하셨다. 정말. 거의 왼발 올라간 거 보셨죠? 아니 원래 그렇게 해요. 오, 정말 잘하셨는데요? 라인이 쫙쫙 뻗어서 진짜. 일단 40분 만에 8개월. 와우. 우리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완전 타임머신 탔어요. 아 근데 정말 슈리님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아니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잘하셨거든요. 저는 유연성으로 오히려 준비를 했는데 힘까지 이렇게 겸비되실지는 몰랐는데 진짜 잘하셨어요. 제가 은퇴하고 유연성보다는 힘 쪽으로 갔거든요 캐릭터가.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 다 가지신. 네. 약간 방해가 됐다면 너무 몸이 커진 거. 네. 제가 은퇴하고 한 10kg 가까이 체중이 줄었기 때문에. 네, 요 악력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몸이 무겁지 않았나. 어, 너무 지금 날씬하신데 얼마나 마르셨던 거예요? 그때는 저희도 진짜 민첩하고 날렵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체중이 5%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은 그때랑은 몸이 달라져서 약간 그 몸을 가지고 왔더라면 더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잘하셔서 저는 처음 봐요. 8개월차 기술 하시는 분이 처음이에요. 여성분은 진짜. 아, 그럼 제자 중에는 제가 좋아요. 오, 그럼요. 역시 체조. 그럼 체조. 네, 체조 타이틀 좋아요. 왜냐면 난생 코를 처음 보지 않았나요? 네, 처음 봤어요. 잡아본 것도 처음이어서.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 진짜 잘하신 거예요. 최고입니다. 역시. 역시 체조. 신수지 짱. 자 이제 선생님 최고 소리 들을 때 됐죠. 이제 해야죠. 잘. 역할을 바꿔서. 아 무서워. 아픈 거 없나요?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폴댄스를 해보니까 매일 운동하는 입장인데도 온 근육이 다 땡기고 와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자마자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몸매 좀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은 진짜 이 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술했을 때 진짜 만족도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 뭔가를 찾고 싶었던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군살도 이렇게 잡거나 코어 단련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풀댄스 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